3번 3번 뭐? 어? 뭐야? 벌써 코끼리? 그치? 뭐야 뭐야 이게 뭐야? 하나 둘 셋 하로 카미 라카미 코리아. 왜 그래 왜 그래 한 명이 나가셔 왜 그래 왜 그래 코리아. 진짜 제가 어제 스토리 올렸어요. 내일 촬영인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딱 잉인 우사이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. 전세계 뮤직비디오 맞죠? 98인 뮤직비디오 너 이런 거 처음 봤어 전세계.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. 얼마? 2000만입니다 아까 그 바닥 그대로네. 신청적으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? 꽃이 시들었는데요? 아 시들 와. 어, 나 물을 주네. 아니 물 주는 게 아니구나. 어? 누가 나왔습니다. 아, 벌써 예의했어요. 꽃이 시들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. 감독의 그거를 이거지. 정확히 파악했어요. 캐치 잘했는데요? 그죠. 아, 위험한데요? 위에 서 있으면. 아, 진짜. 아, 위험한 건지 위험하죠. 어, 되게 심층적이네. 오, 오! 예? 비둘기인가요? 비둘기가 흰색이에요. 갈매기겠죠? 갈매기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? 어, 왜 버리나요? 아니, 꽃도 흘려보내고, 비둘기도 그냥 보내버리네요? 아,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다 떠내보낸다는 거죠. 어? 근데 왜 안 줘? 앉아봤어. 그죠. 와 예쁘다 배경이. 그러니까 부산인 같다. 그러니까 어디지 여기? 부산 아니에요? 어? 잘생겼어. 아 코가 너무 높아 둘 다. 그니까. 같은 바다지만 다른 장소에 있죠. 남친과 저 선물인가 봐. 목걸이? 네. 약간 이 아이 같다. 그니까 목소리랑 그쵸? 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진짜? 아 진짜 같은 생각을 안 해. 어? 코끼리? 어? 이거 뭐죠? 코끼리 아 이거 어려운데 갑자기? 아 너무 의미가 많은데 코끼리라고요? 어? 다른 사람이 있는가요?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. 코끼리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가사에 지금까지. 코끼리가 왜 나오지? 뭐 모르겠네. 자신감의 상징인가? 자신감의 상징. 어 뭐야? 뭐야? 야 이러면 안 되지. 사랑한다면서. 다른 남자죠? 오. 아이돌 원 유튜브. 어 지금 꽃이 살아있네. 어 생생해요.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. 오. 뭐야? 왜? 뭔가요? 아 뭐? 안 먹었어. 어, 그래, 먹지 마. 뭐야? 약간 그, 아까 그 갈색 남자가 전 남자친구인가? 그리고 지금 얘 현 남자친구인데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는 건가? 그런가? 그러게 얘 비중이 너무 커. 오, 뭐야? 오, 씨! 약간 양다리에서 갈등하고 있는 건가요? 여자가요? 네. 아 그거 정서에 안 맞아요. 아 그래요? 정서에 안 맞아요. 있어. 너 당시 만든 모든 결정들? 백허그 굉장히 뭐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힘든 건가? 그 전 남친이 죽었나? 어? 눈을 가렸어.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? 이벤트 하는 거죠? 3단 고음이네. 되게 흔치 않아요. 인도네시아 여가수 중에서 이렇게 진성으로 질러버리는 가수. 어 지금 앞에 눈 못 보게 막아. 어? 또 코끼리? 코끼리가 아, 눈까지 가리고 코끼리라고? 이게 뭔데 이게? 뭐야? 어? 웃어 웃어. 딴 남자인 것 같아. 그치? 뭐야? 야 이제 뭔 뭘까? 야 뭐야? 아 어? 부탁한다 내 여자를. 이거 뭐야 이거? 약간 하트 시그널 그런 느낌인가? 저거 약간 아침 드라마 냄새가 나는데. Before you.
너가 날 떠나는 거네.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. 아 되게 되게 의미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. 저 코끼리를 모르겠어요. 저 코끼리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. 아 치팅하시면 어떡해요. 댓글로 치팅하고 있네. 댓글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한번 내가 너를 인기 얼마나 봤었는지 봐주. 뭔데요? 빨리 말해서 심층 분석하시다면서요. 빨리 분석 어때요, 결과? 하나도 모르겠어. 아, 나 하나도 모르겠어. 나 코끼리는 뭔지. 그리고 갑자기 남자가 두 명은 왜 나오는 건지. 일단 삼단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. 음악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이유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삼단공이기 때문에. 되게 많이. 그리고 난 솔직히 가창력 면에서 이 케이샤 씨가 여태까지 들었던 인도네시아 가수들 중에는 제일 잘 불렀던. 맞아, 그건 맞아요. 가창력 면에서.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면에서는 말씀해 주시죠. 진짜 모르겠어요. 아 진짜 모르겠어. 나 코끼리는 뭐야 진짜? 코끼리는 진짜 모르겠네. 자신감의 상징인가요 정말로? 아니 상징이 아니라 그냥 그 잡귀잖아 남자가. 그거 그냥 하려고 그냥 장치 같은 거 같아. 그냥 심플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가면인데 그 가면이 코끼리가 아니야? 그럴 리가 없어. 그쵸 또 특별한 그런... 의미가 있는 거야? 그럼요. 하필 코끼리였던 거 그럼요. 그치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. 그치 그 원래 좋아하던 남자인데 전 남친이 새로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새로운 남자가 그걸 알아채고 이제 그 여자를 위해 배려해 준 거지. 자기 대신에 그 남자를 불러서 다시 엮이게 해준 거지. 근데 딱 심플하게 해석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어. 그러면 코끼리 그 가면을 씌워준 남자가 새 남친 빠짜르 마루 새로운 남친이고 갈색 자켓 입고 있던 사람이 전 남친. 약간. 근데 여자는 전 남친을 못 입고 있었다. 이제 제발 여러분들 이 코멘트 댓글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블라자르 해야 됩니다. 공부해야 돼요. 블라자르. 저희는 지금까지 라키 코리아였습니다. 보면서 보면서 빨리 아니 카메라 봐. 오케이 오케이 됐어.